안녕하세요. 다화담 권서윤입니다. 2020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집 밖을 외출하시기도 힘들고 연말연시 모임에 참여하기도 힘드신 요즘에 제가 오늘 겨울에 드시면 좋은 따뜻한 차를 오늘은 특별히 집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파티 분위기 내보시라고 티 뱅쇼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뱅쇼는 대부분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요. 티 뱅쇼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티 뱅쇼는 그 기존의 뱅쇼에 티를 배합해서 만드는 방법인데요. 우선 재료를 소개하자면요. 이 와인은 레드와인으로 한 병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레드와인이 한 병이 한 750ml 정도 되거든요. 네, 만약에 레드와인이 없으시면 그냥 집에 가정용 뭐 화이트나 로제와인도 괜찮으신데 제가 이 따뜻한 뱅쇼를 해보니까 뱅쇼는 레드나 화이트나 로제보다는 레드가 어울리세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가열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비싼 와인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뭐 그 맛이 풍부한 이런 와인이 아니셔도 되고요. 저렴한 와인이나 드시다 남은 와인 뭐 그런 와인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요 병에다 담아 보았긴 한데 제가 평소에 즐겨 쓰는 요리할 때 즐겨 쓰는 팩 와인을 여기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와인을 선택을 하실 때 바디감이 있는 와인은 괜찮으신데요. 너무 탄닌감이 있는 와인은 가열을 했을 때 떫은 맛이 좀 강해지니까 이거는 좀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요 티뱅쇼에 들어갈 과일들인데요. 과일은 저는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는데 과일은 요 구성이 아니시더라도 집에 있는 과일 중에서 즙이 많은 과일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그 허브 종류예요. 근데 이 허브도 좋아하시면은 허브를 넣으시고 허브가 나는 이런 향신료가 너무 싫다 하시는 분은 향신료는 빼셔도 되지만 요 뱅쇼라는 것 자체는 감기 예방이나 그런 민간 요법으로 드시는 거기 때문에 요 계피라던가 생강은 되도록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 아까 티 뱅쇼에 소개할 요 티예요. 보시면 요 뱅쇼와 와인과 궁합이 잘 맞는 히비스커스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히비스커스는 약간 그 꽃이죠. 장미과 비슷한 꽃인데요. 새콤달콤한 맛과 향이 나고요. 색상도 약간 그 붉은색이 나면서 안토시안 성분도 풍부해서 요 와인하고 같이 뱅쇼를 만들었을 때 맛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히비스커스만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특별히 히비스커스 말린 잎과 그리고 사과 말린 거 그리고 아로니아 말린 거를 블렌딩한 요 티를 집어 넣을 거예요. 꿀도 넣을 건데요. 꿀이 없으신 분은 가정에서 설탕으로 대체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의 디테일한 소개는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소개를 해볼게요. 요 뱅쇼를 만들기 전에 찻잎을 먼저 뜨거운 물에 우려 놓을게요. 이렇게 물을 부어서 따뜻한 물을 부어서 차를 먼저 우려 주시고요. 우선 사과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사과의 분량은 와인 한 병에 사과 한 개 정도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사과 한 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는 이렇게 절반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요. 배는 보통 많이 뱅쇼에 안 넣으시는데 저는 감기 예방에 좋기 때문에 배를 좀 오늘 넣어볼게요. 그리고 보통은 오렌지를 많이 넣으시는데 저는 마침 제주도에서 올라온 무농약 유기농 제주 감귤이 있어서 오늘 이 귤을 넣어볼 거예요. 근데 귤은 이 껍질을 제거하고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무농약 귤이기 때문에 껍질채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귤은 만약에 오렌지를 준비하시면 오렌지 하나나 두 개 정도, 중간 크기 오렌지 하나나 두 개 정도로 준비해 주시는데요. 저는 이 귤이 좀 작아서 좀 많이 넣었고요. 개인적으로 요 귤을 많이 넣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요거는 과감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요 대추, 약간 한국 스타일로 만들기 때문에 오늘은 대추도 좀 넣어볼게요. 그리고 감기 예방에 좋은 생강, 요 생강도 한 30g 정도, 생강 한쪽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넣어보고요. 제가 레몬은 썰어놓질 않았어요. 그 이유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레몬도 다른 과일과 마찬가지로 그냥 슬라이스해서 썰어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특별히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레몬을 이렇게 껍질을 돌려깎기를 할 거예요. 돌려깎기 하니까 벌써 향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껍질을 돌려깎기 하시면 껍질을 분리하셔서 이렇게 트위스트로 말아주세요. 껍질을. 요 표면에서 그 과즙이 흘러나오면서 껍질에 향긋한 향이 나거든요. 요게 더 풍미를 더해줘요. 그래서 모양도 예쁘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나머지 레몬을 슬라이스 해볼게요. 넣으실 때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 요 씨는 이렇게 제거를 좀 해주시고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넣을 재료 중에 아까 보여드린 향신료인데요. 보통 계피는 이렇게 하나 끓이시는데 스틱으로 3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 계피향이 너무 싫으시면 조금 적게 넣으셔도 돼요. 계피 3개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보시면 팔각인데요. 스타 아니스라고도 불리죠. 네. 요것도 보통 3개 정도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향신료를 굉장히 적게 넣는 이유가 저희 남편이 향신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잘 먹지를 못해서 저는 향신료를 굉장히 적게 준비했어요. 스타 아니스 하나 넣고요. 요거는 클로버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뭐 한자로 정향이라고 하죠. 네, 요 정향도 저는 3개 정도 넣어드리겠습니다. 요것도 가정에서 좋아하시면 5개 정도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거 까만 거 뭐지 하시는데 통후추예요. 통후추도 3개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재료에 와인 한 병을 재료가 잠길 정도로 넣어주시고요. 뺨쇼를 끓여주시는데요. 뺨쇼를 끓이실 때 불의 온도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한 15분 정도는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중간불에서 끓여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분 정도는 약불에서 좀 끓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뜸을 들일 건데요. 이렇게 끓고 있는 동안 제가 또 다른 재료를 넣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오렌지 주스인데요. 집에 아까 말씀드린 과일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오렌지 주스, 오렌지가 없으시면 오렌지 주스나 아니면 뭐 배즙, 사과즙 이런 즙으로 대체를 하셔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즙보다는 생과일을 넣으시는 게 훨씬 맛이 좋겠죠? 저는 오늘 귤을 넣었으니까 오렌지 주스도 한 컵 넣어보도록 할게요. 꿀인데 꿀은 한 100ml 정도 넣겠습니다. 꿀이 없으시면 설탕을 넣으셔도 돼요. 요 히비스커스 차인데요. 굉장히 새빨갛고 예쁘게 우러나왔어요. 자, 요거를 걸러서 담아보겠습니다. 마치 루비처럼 붉은 예쁜 색상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우려낸 차를 또 뺨쇼에 200ml 정도 부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뺨쇼를 처음 접하게 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 뺨쇼를 알게 되었을 때는 대학에 막
들어간 새내기였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과 함께 지인 댁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는데요. 그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 안주인께서 디저트와 함께 뺑쇼를 한 잔 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뺑쇼를 먹고 어찌나 맛있던지 집에 와서 계속 그 뺑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그 뺑쇼 비법을 여쭤봤죠. 그랬더니 흔쾌히 알려주시면서 그 본인이 갖고 계신 비법까지 저한테 전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가끔 겨울에 이 뺑쇼를 끓여서 마시곤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다양한 방법의 뺑쇼들을 많이 접해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때 그 처음 제가 제일 처음 먹었던 뺑쇼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그게 처음 제가 먹었던 뺑쇼여서 그런지 제 인생에 가장 맛있었던 뺑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요 뺑쇼를 소개하자면 뺑쇼는 유럽에서는 민간요법으로 드시는데요. 특히 요 겨울에는 과일이 좀 차갑잖아요. 차가워서 추운 겨울에 드시기 힘든 분들도 요 뺑쇼를 드시면 따뜻한 과일, 요 과일에서 나오는 비타민도 섭취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향신료가 들어가서 체온도 올려주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해서 유럽에서는 겨울에 민간요법으로 많이들 먹는다고 하죠. 네, 뺑쇼가 맛있게 끓고 있는데요. 또 제가 요 끓고 있는 동안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알코올이 들어간 와인으로 만드는 뺑쇼고요. 아무래도 가열을 했지만 알코올이 좀 남아있어서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알코올로 만드는 거는 알코올을 좋아하는 남편분들이고요. 무알코올 뺑쇼를 한번 재료를 소개해드릴게요. 무알코올 뺑쇼는 과일이라던가 향신료 나머지 재료는 같습니다. 거기에 집에 가정에 아마 요런 그 포도즙 같은 거 짜놓으신 거 있으실 거예요. 집안에 요 포도즙을 요 와인 대신 대체를 하시면 되는데요. 포도즙을 넣고 끓이시는 방법이 있고요. 혹시라도 이런 포도즙도 집에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포도주스를 시중에 판매하는 포도주스를 넣고 끓이셔도 돼요. 그리고 전혀 알코올이 없고 카페인이 없는 이 히비스커스를 넣어서 같이 끓이셔도 되는데 저는 무알코올 뺑쇼다 보니까 이 무알코올을 먹을 때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 홍차예요. 홍차 카페인이 괜찮으신 분은 부담이 없으신 분은 티뱅쇼를 만드실 때 무알코올 뺑쇼 만드실 때 이 홍차를 넣으시면 맛이랑 풍미가 굉장히 좋은데 제가 홍차를 넣는 이유는 홍차는 어떤 허브나 과일과도 굉장히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요. 요 무알코올 뺑쇼 만드실 때 참 맛이 좋아요. 자, 거의 다 끓었네요. 이렇게 끓고 있죠? 근데 너무 세게 끓어오르시는 것보다 이렇게 약불에 살짝 보글보글 끓을 정도만 끓이시는 게 맛이 좋습니다. 이 뺑쇼의 비법은 너무 세게 끓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끓어 넘치려고 하면 불을 줄이시거나 끄시고 요거를 그냥 우려낸다 생각하시고 끓여주시면 돼요. 맛있게 끓여진 뺑쇼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와인잔을 준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찻잔을 준비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제일 처음 먹었던 뺑쇼 말씀드렸죠. 그 뺑쇼가 그 안주인께서 차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찻잔에 저한테 내어주셨어요. 그 기억을 살려서 또 집안에서 연말에 파티 분위기를 내보면서 이렇게 찻잔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뺑쇼는 불을 끄시고 거름망에 잘 체에 받쳐서 거르셨다가 차갑게 드셔도 맛있어요. 제가 좀 맛을 보겠습니다. 향기가 계속 올라와서 입에 침이 고여서
맛을 좀 봐야 되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달콤하고 새콤하고 그리고 은은한 향신료들의 향까지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네요. 자, 오늘 뺑쇼 한 잔 어떠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